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지후로그. 저는 오늘 에버랜드를 갑니다. 야호! 빨리 매진도 야호 해줘요. 매니저님이 아침부터 설렌다고 하셨거든요. 나보다 더 설렌 것 같아. 에버랜드가 11월 17일까지 호러메이즈를 해요. 근데 거기 이제 지금 우리 학교는이랑 콜라보를 해서 그거 구경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우학 측에서 굿즈도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블러드 시티 넷플릭스 그러면은 열면은 이거는 스티커예요. 약간 좀비 분장 스티커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얘는 효상복 교복 익숙하죠 이거 우리의 온조. 근데 왜 이렇게 깔끔하지? 진짜 아니, 기존 교복이랑 좀 다르다. 넥타이나 이런 거는 똑같은데 저는 마이를 입은 적은 네, 없거든요. 저는 항상 아이보리 후드 집업을 입어서 초대권을 주셨습니다. 블러드 시티. 그래서 저의 목표는 TX프레스를 3시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2시 반에 입장해서 완전 뛰어서 TX를 타고 그 다음에 조금 즐기다가 지우학 팝업 구경을 하고 6시 40분에 블러드 시티 입장을 해서 좀비를 피하나? 약간 그냥 지우학 다시 찍는다는 생각으로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4명 다 지금 겁쟁이로 추정돼서 소리를 아마 깨끗 지르지 않을까. 그래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챙겨온 것도 있어요. 아마존 탈 때 쓰려고 이거 저 싱가포르에서 언니가 홍보팀 채연 언니가 선물해준 우비인데 아마존 제가 작년에 뭣도 모르고 탔을 때 그렇게 많이 젖을 줄 모르고 완전 생쥐꼴이 된 적이 있어서 이걸 꼭 챙겨왔고요. 필카랑 폴카들 챙겼습니다. 남는 건 사진으로. 이거 숨겨야 돼 있어. 아 그리고 이 폴카는 자랑할게요. 이 폴카는 저희 매니저님이 작년에 저한테 생일 선물로 사주신 거랍니다. 오늘은 제 생일 하루 전날이에요. 그래서 언니들이 예쁘고 맛있는 컵케이크라고 하나요? 네. 컵케이크를 사주셨습니다. 서프라이즈 해주셨어요. 닭강정을 먹으며 에버랜드로 떠나보겠습니다. Let's get started! When is our booking? 재밌게 나 소리 들려요? 어, 보여 심지어. 두둥! 박지우 왔다고 소리 나온다. 나도 저기 있어. 껌이죠? 매니저님 지금 떨리죠? 살짝 만세할 수 있어 지금? 너 지우가 진짜 안 무서워한다. 보여라 실감이 있으면 진짜 그러시고요. 안 계시네요. 지금은 축제를 주시면 됩니다. 밤에도 분심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손님분들은 아주 저 매니저님 할 때 10개요 확인해 주세요. 네? 여기 제일 위험한 사람 매니저님이에요. 네? 문 열어버린대. 야! 언니들은 어때요? 머리까지 젖었어 지금. 아, 내 미쳤어. 재밌다. 팀킬. 우리 이제 추러스 좋아. 나 이런 거. 미션을 해야 되는 거구나. 네, 이거는 마인드 그냥 11이 좋은데? 지금은 80년대 스타일의 플래시드 플랫
마인드 플레이요? 아, 좋아요. 됐다 이거. 어 그러네. 왜 저 연기 한 거예요? 때리는 연기. 지루아 배우들이랑은 에버랜드 안 왔었지. 못 왔어요. 다들 스케줄이 안 맞아서. 왼손잡이세요? 네, 왼손잡이. 왼손잡이면 오른손 밑으로 넣어서 잡아주시고 맞춰주시면 돼요. 오, 나 맞췄는데? 30점. 100점 맞췄어요? 아! 네, 그 마지막 한 발 써볼게요. 50점. 네, 다 완료하셨고 이제 괴물 물리침. 아 저렇게 주는 거구나. 다 귀여운데? 어, 다 귀엽다. 어떤 게 생겼어? 그냥 저 포카. 아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놀이기구입니다. 이게 어지럽거든요. 하지만 흥이 나는 놀이기구는. 아 제가 느꼈는데 최근에 소품 사진 촬영했는데 V랑 따봉 없으면 제가 할 줄 아는 포즈가 없는 거예요. 여러 생각이 들었다 이거. 그러므로 보라는 심박수 체크. 저희는 지금 우리 학교는 호러메이즈 체험을 하러 갑니다. 전 유경험자니까. 기를 줘. 그러니까. 와 근데 진짜 세트사 같아. 지효 잘 갔다 와. 뭘 잘 갔다 와. 아니, 너무 잘 만들어졌던데요? 근데 저는 강심장이었어서 그런지 크게 무섭진 않았어요. 제 앞과 뒤에서 너무 소리를 질러서 약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진짜 방송실, 급식실, 뭐 보건실 모든 세트가 다 구성되어 있어서 너무 알찼어요. 기억이 새록새록. 날 이 꼴로 만들어! 이청사! 성산아, 여긴 좀비 없는 것 같다. 옥상으로 가야 해. 좀비들 소리에 반응하는 것 같지 않아? 여기 인간 있다 좀비들아! 냄새가 느껴져. 그래 뭐 다시 찾아서 갚아주면 되지. 약간 울컥하네요. 아니 지금 안 그러다니까.
이것으로 지금 우리 학교는 라이브 공연을 마치겠습니다. 이거 보고 계신 좀비 바이러스로부터 살아나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뒷모습을 사진 찍었어요. 함께해 주신 손님과 아직까지 지우학을 이렇게 잘 기억하고 계시고 이걸 같이 즐겨주시는 게 감사해서 약간 뭉클한 것 같아요. 원주 최고! 에버랜드 다 놀고 나왔습니다. 지우학 팝업을 봐서 너무너무 좋았고 지우학 때 생각도 새록새록 나고 뭔가 모르게 행복하고 울컥한 그런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에버랜드 1년 만인데 너무 의미 깊게 놀아서 뿌듯하네요. 안녕.